아니 치더라고. 근데 그렇긴 해. 준혁이 제일 못해. 아니 내가 제일 못해. 아니야 나 얘는 이겼어.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존스파파입니다. 저는 네, 가솔린 역을 맡았던 윤상욱입니다. 저는 디젤입니다. 네 저는 홍카리나입니다. 저는 윈터입니다. 윈터 맞나? 아 썸머구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존스파파입니다. 네 가솔린입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디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홍카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썸머입니다. 이렇게 또 존스파파를 갑자기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렇게 존스파파를 통해서 넥스트 레벨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랜만에 또 모였고요. 영상을 보면서 재밌게 한번 멘트를 싶었습니다. 아 못 보겠다. 이장면 뭐 있었어? 앞에 이장면만 아이돌이야. 아 나 웨이브 봐봐. 아, 시야 진짜. 이거 맞아? 못 보겠다는데. 정훈이 형 시선 처리가. 시선이야? 야, 너는 몰랐어, 뭘 보고? 시선은 커요. 아. 아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우리가 뭐 매주 했죠? 아 왜 괜찮은데? 뭐야? 표정이 완전 그 표정 이거 봐. 괜찮냐? 와. 진지해요. 진지한 거야? 아니, 진짜 그냥 카메라 쌩 까는 거 아니에요? 초점이 없어. 그냥 초점이 없어. 진지해 본 적이 없어. 진지해. 어,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때 무릎이 너무 아팠어. 손잡이 없어 지금. 손잡이 왜 없어? 카메라 보이지. 아 근데 진짜 그냥 확실한 건 나 빼고 다 사람 아니네. 야 워스트 댄서는 누구? 베스트 댄서는 누구야? 정해봐. 베스트 댄서는 나니까 아무래도. 너? 어. 솔직히 아, 내가 제일 잘 쳤다 했잖아. 근데 그거 알죠? 우리 뮤비 찍을 때 너가 제일 못 쳤잖아. 연습할 때도. 너 때문에 지금 몇번 끊어서 확실한 건 준영이 형이 제일 못 쳐. 확실한 건. 야 내가 너무 아니야 홍석이가 좀 잘 치더라. 아니 근데 그렇긴 해. 준영이 제일 못 쳐. 아니 내가 제일 못 아니야 나 얘는 이겼어. 아, 아니야? 아닌 말고. 도토리 기적이야. 아니 그래서 누가 너 생각에 누가 제일 잘 친 것 같아 상호가? 홍석이? 아, 홍석이? 제일 그러면 워스트 댄서는? 준영이 제일 빵꾸였잖아. 니도 빵꾸였어? 너 빵꾸였어. 너 때문에 지금 카메라 용량을 다 찼대. 너 때문에. 아 저는 그때 가르쳐주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 베스트는 홍석이고요. 웨스트인가 워스트인가. 왜? 아, 왜 그래? 나라해봐. 나라해봐.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웨스트가 왜 나와? 얘가 웨스트가 근데 동쪽인가? 저쪽! 아! 저는 제가 볼 때 진짜 저 빼고 다 너무 그거 인정. 아니 너무 좀 그래요. 연습량이 좀 부족했어. 아 훈이 형은 왜 연습량 부족했는데? 저 노력파 출신인데 원래 노력을 좀 발목 다쳐서 못했잖아. 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발목 다쳐서 못했는데 그때 딱 보면 딱 한다 그러잖아. 한다. 아니, 연습량이 제일 없었는데 형이 제일 낫. 나쁘지 않았어. 연습량 치고 나쁘지 않았어. 연습 넘는 거 치고는. 우리는 왜 다 포함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연습할 때 상욱이가 진짜 잘 쳤어. 내가 카메라가 돌면 내가 아무도 못해. 카메라 돌아왔는지 지가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워스트는 상욱이. 에이 기대이다. 워스트는 우리 홍석이요. 아우. 네, 홍석이는 춤에 대한 열정도 좋고 춤추고 재밌더라고. 근데 키 좀 잘 추기가 쉽지 그럴까? 않거든요. 키가 크면 원래 대부분 약간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약간 좀 어정쩡어정쩡 거리는데 홍석이는 되게 유연하게 잘 추더라고요. 다 거의 비슷한 건데 그냥 뭐 컨디션 더 좋은 데가 이기는 거예요. 컨디션 좋은 데가. 저 처음에 그 네 명. 아, 네 명? 이때는
그때는 진짜 거의 뭐 조스 파파에서 진짜 뒤로 갈수록 진짜 파파 조스처럼 되는 거지. 나는 그 뭐냐 이거 이렇게 자켓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이거 다 같이 허리 돌릴 때. 먼저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괜찮았어. 네 명 다 맞았어. 응. 이렇게 할 때만. 너 화를 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누나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오, 괜찮은데? 이 장면. 감독님이 나왔다고? 아, 저 춤대로 감독님이 보이긴 하겠나. 감독님 어디 나와? 나올 수 없는데. 아, 감독님! 감독님 찾았다! 야, 저 수술인 줄 알았어. 어, 뭐야? 오, 뭐야? 야, 이제 맞네? 야,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게 그 나도 못 봤어요. 와, 무슨 놀랬어. 리더와 우리 팀의 이제 마청 그 밑에 형인 이제 군대 가기 때문에 이제 리더인데 군대 갈 때 우리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기 전에? 네. 그럼 못 찍어. 아니 2년간 좀 쉬겠다. 아, 2년간 쉬겠다? 어, 이제 리더는 그렇죠. 군대 가는데 다 아이돌들 다 그런 거 하잖아요, 형님. 대부분 아이돌도 군대 가면 해체하나? 아니죠, 아니, 잠시 쉬는 거죠. 잠시 쉬고 네. 아니면 동방신기로 다시 만들까? 누가? 우리? 우리 한번 할까? 앞으로 우리 조스퍼 행보는 이제 저랑 주혁이가 나라를 지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해체는 아니고 쉬어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결정 5만 넘으면 다시 하자고? 품은 아니더라. 아, 노래 징글벨 못 들어보셨어요? 아, 노래 음원 내주실 거예요? 노래 음원 내면 괜찮지 않아? 아, 음원 내면은 그 구성이 되니까 3만 5천 명 넣으면 BC님 때 노래 찍겠다? 야, 어, 멜론 해가지고 아, 형, 멜론에 올라갈 수 있죠? 멜론에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형 등록하면 된다니까요. 아, 그럼 우리 형 괜찮지? 해체하기 전에 깜짝 음원 공개할게요. 3만 7천? 6천? 지금이 3만 4천 3억 6천 3만 2천 공약에 36,500이 공개 넘 공약 이 구독자가 넘을 경우 음원 네 근데 만약에 못 넘으면 야구석 솔로 앨범 같이 하고 싶어? 어, 같이 하자. 오케이 뛰어야 돼 앨범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희 존스파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두 번째 공약도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약 때 봅시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음원 내고 싶어요. 그냥 대만 납시다. 군대 가기 전에 하나 더 하고 가야지. 해보자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보자.